풋고추전은 먼저 풋고추를 끝에 꼭지 부분을 이렇게 손으로 잘라주세요. 잘라주신 다음에 길이로 반을 나눠주세요. 길이로 반을 이렇게 나눠서 안에 씨가 많이 있으니까요. 숟가락을 이용해서 씨를 제거해주세요. 안에 이제 고추 씨가 있으니까요. 숟가락으로 살살살살 긁어서 상처나지 않게 긁어줍니다. 자, 이제 요구사항에 맞게 잘라주시면 돼요. 요구사항은 풋고추전 5cm였죠? 5cm 길이로 개수 8개에 맞춰내셔야 되니까요. 자, 5cm 꼭지 잘랄 건데 있죠? 그 부분을 기준으로 5cm 맞춰서 잘라주시고요. 그 다음에 꼬리쪽 부분도 맞춰서 5cm로 잘라주세요. 자, 이제 끓는 물에다가 이 청고추, 풋고추를 한번 데쳐줄 거예요. 데치게 되면 이 풋고추가 뜨겁잖아요, 그죠? 그래서 차갑게 식혀야 되니까 옆에다가 찬물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물이 끓기 시작하면 소금을 약간 넣어서 이 썰어놨던 청고추 있죠? 8개, 5cm로 자른 청고추 8개를 넣고 이제 불을 끄세요. 그리고 바로 건져서 어디로요? 찬물로. 그러니까 오래 데치면 어떻게 돼요? 색깔이 누렇게 변하겠죠? 어차피 또 이 청고추를 전을 또 부칠 거기 때문에 오래 삶지 마시고요. 넣었다가 바로 빼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끓는 물에 살짝 데쳐진 청고추는요, 물기가 많으니까 이렇게 한번 닦아내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살짝 털어내주신 다음에 그 다음으로는 이제 고기와 두부 다져가지고 속을 만들어주겠습니다. 먼저 두부는 수분을 제거해주세요. 이렇게 면보에다가 깔고요. 물기를 꼭 제거를 해줍니다. 그리고 바로 그릇에다가 담아놔주세요. 두부 수분 제거 한 거 넣어주시고요. 고기는 핏물을 제거해서 다져주세요. 먼저 다지려면 편을 썰어야 되겠죠. 그래서 얇게 채를 썰고 자, 이렇게 곱게 고기를 다져가지고요. 다시 두부랑 같이 이렇게 넣어주세요. 그리고 이제 이걸 양념할 거니까 마늘과 파를 다져서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마늘 다지고요. 자, 마늘 다져서요. 여기다 넣어주세요. 고기하고 두부 있는 데다가 넣어주시고요. 자, 파는 겉부분만 다져서 자, 이렇게 파도 다져서 넣어줍니다. 너무 많으니까 일부만 넣을게요. 우리 여기에 양념 들어가는 거는 소금으로 간을 해줄 거예요. 소금, 설탕, 참기름, 후추, 깨. 깨는 손으로 부셔가지고 넣어주세요. 자, 양념을 넣고 섞어주세요. 자, 이걸 이제 손으로 한 번 더 칠해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에 들어가는 소가 만들어졌어요. 이제 밀가루 옷을 한번 입혀줄 건데요. 자, 이때 밀가루 옷 입힐 때는 사방팔방 다 붙이는 게 아니라 이 청고추의 안쪽만, 그 씨 제거했던 부분 있죠? 그 부분에다가만 밀가루를 살짝 묻혀줘요. 이 밀가루 이렇게 묻히는 거는 속이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넣는 거니까요. 조금 꼼꼼하게 밀가루를 묻혀주세요. 그래서 속에 골고루 밀가루 옷을 입혀주시고 그다음에 이 내용물을 고기하고 두부 다져서 혼합한 거 있죠? 이거를 풋고추 안에다가 채울 건데요. 그냥 꾹꾹 눌러서 채우지 말고 이렇게 길게 모양을 만들어서 속을 채우면 훨씬 더 잘 들어가요. 이때도 너무 불룩하게 속 채우지 마시고 편편하게
자, 이렇게 속을 다 채웠어요. 자, 그러면 다시 또 밀가루를 묻혀야 되겠죠? 이때 밀가루 묻힐 때도 이 풋고추 겉쪽이 아니라 이 속을 채워놨던 쪽, 이쪽을 다시 한번 이렇게 묻혀서 밀가루를 잘 털어주세요. 자, 이제 팬에다가 기름을 둘러주세요. 기름을 둘러주시고 기름이 팬에 고르게 묻어날 수 있게끔 키친타올로 한번 정리. 밀가루 발라서 속 채운 다음에 다시 또 밀가루 묻혀서 준비된 거, 이거를 계란물을 입혀서 이제 올려줄게요. 그래서 계란물을 입혀서 넣어주세요. 다시 한번 계란물 입혀서 팬에다가 넣기. 넣고 나서는 살짝 눌러주세요. 편편해질 수 있게 팬의 다음 부분이. 자, 이 청고추는 우리가 끓는 물에 한번 살짝 데쳐놨기 때문에 불에다가 너무 오래 놔두면 청고추의 껍질 쪽 색깔이 막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오랫동안 익히지 않도록 주의해가면서. 불은 약불입니다. 그리고 이 잘라놨던 이 단면 있죠? 단면도 살짝 모서리를 세워서 익혀줍니다. 해주시고 나서, 자, 이제 거의 다 익은 것 같아요. 오래 익히실 필요 없습니다.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이렇게 눌러서 눌러봤을 때 단단해지면 익은 거니까요. 그때 바로 빼주시면 돼요. 자, 이제 다 익었으니까요. 뒤집어서 껍질 쪽은 살짝 기름만, 기름칠한다는 느낌으로 살짝만 익혀주세요. 이제 접시에 담아보겠습니다. 자, 담아주세요. 생긴 대로 청고추가 처음에 생긴 모양 그대로를 담아주시면 돼요.